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자의 스마트폰용 한손 짐벌인 모자 미니미와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자 미니S 에센셜 버전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자 미니미가 $20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니S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박스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미니미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미니S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방은 없고 이런 식의 파우치를 줍니다. 미니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주고요. 기본적으로 미니S는 접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방 속에 편하게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니미는 약간 길기 때문에 넣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고요. 그런데 미니S를 펴면은 미니미보다 약간 더 커요. 요 점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장착할 때도 두 제품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뒤쪽을 보시면요, 미니S의 경우에는 좌우로 늘리는 부분이 없고 미니미는 이렇게 노브를 풀어가지고 이 부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짐벌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좌우에 균형을 맞춰서 장착을 해줘야지 최대한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느 위치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많이 쓰이는 제품인데요, 요게 아이폰이고 요게 갤럭시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끝이 아니고 끝에서 약간 안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미니S의 아이폰을 장착을 하면은 이 카메라가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후면 촬영을 할 때 이 모터가 화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끝에 있지 않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뒤쪽에 모터가 약간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후면 모터가 살짝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후면 모터가 나오지가 않아요. 미니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장착을 하면은 뒤쪽 모터가 화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뒤에를 풀어서 옆으로 충분히 늘린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빼서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은 후면 모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니S에는 뭐 이렇게 카메라가 끝에 있지 않은 모델은 쓰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정도쯤 빼면은 후면 모터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카운트웨이트, 그 무게추를 장착을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뺀 상태에서도 카메라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카운트웨이트 같은 경우는 미니S 에센셜에는 뭐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뭐 미니S 노알 버전에 포함이 될지는 뭐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요 시중에서 뭐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저는 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은 페이로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미니미가 페이로드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무거운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미니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된 스마트폰 한손 짐벌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급에 속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같이 크고 무거운 스마트폰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배터리입니다. 뭐 짐벌은 뭐 10시간, 8시간 이렇게 오래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미니미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니S 같은 경우에는 충전 패드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두 제품 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유선으로도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충전 케이블은 미니미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미니S 같은 경우는 별매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제품의 팔로우 모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팔로우 모드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짐벌이 어떤 방식으로 따라오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미니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니미는 롤, 요, 틸트 이 세 개 축을 각각 껐다가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팔로우 모드로 변경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니S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팔로우로 되어 있고 요 트리거를 누르면은 요랑 틸트 팔로우가 되고 또 여기서 버튼 하나 더 누르면은 이렇게 롤 축을 팔로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미는 8가지 아주 다양한 모드들로 팔로우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미니S는 다소 한정된 모드로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이렇게 팬이랑 틸트 요 팔로우만 있으면은 뭐 거의 한 99% 촬영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없어서 못 하는 거는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간단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미니미가 틸트랑 요 팔로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롤 팔로우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펜을 이렇게 끄면은 지금 롤이랑 틸트는 되는데 펜은 잠겨 있죠. 다시 한 펜을 켜 볼게요. 이제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미니미에서는 구현할 수가 있는데 미니S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팔로우에 요걸 잡으면은 틸트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하면 락 요 정도의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롤 팔로우 요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스펙을 보면은 미니미는 이런 식으로 요축을 360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니S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접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요렇게요 270도까지만 회전이 됩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셉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위쪽을 세 번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돌리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거 이거를 인셉션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잘 돌아가죠. 그러면 미니S도 인셉션 모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미니S 같은 경우는 이 축이 360도 돌지 않기 때문에 인셉션 모드기는 해도 360도를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미니미는 네 이렇게 계속 돌릴 수가 있는데 미니S는 일정 수준까지 가면은 돌지가 않고 네 이렇게 멈춥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구조에서 오는 큰 차이점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은 미니미와 미니S의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니미는 좀 더 전문적인 촬영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미니S는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또 기능 자체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니미가 20달러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용도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제품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